쳤어? 다시 한번 말해봐. 뭐가 어째? 조드로 풀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. 왜? 왜 풀어줘? 이유가 뭐야? 환기구를 통해 들어간 새로운 용의자가 나타났습니다. 블랙박스에 다 찍혔고 환기구 안에서 범행에 쓴 주사바늘의 일부가 나왔습니다. 뭐? 어차피 처음부터 미심쩍은 사건이었습니다. 증거 조작에 냄새도 났었고요. 그래서? 죄 없는 사람 구속시킬 순 없습니다, 지검장님. 뭐가 어째? 너 이러는 이유가 뭐야? 나한테 반항하는 거야? 내가 아무 이유 없이 이러는 줄 알아? 그 이유가 제가 생각하는 그거라면 전 아버지 뜻 더 이상 따를 수 없습니다. 자식이! 뭐야? 갑자기 네가 정의의 사다로도 된 것 같아? 조드로 조사하다가 그놈한테 회유라도 당한 거냐? 정신 차려, 이 자식아! 그만! 그만! 그만 좀 하세요, 좀! 언제까지 정 회장한테 질질 끌려다니실 겁니까? 도대체 언제까지! 그 사람 뒤치다꺼리나 하면서 이 검찰 얼굴에 먹칠을 하실 겁니까? 네가 모르는 게 하나 있다. 난 그동안 정 회장한테 끌려다닌 게 아니야. 내가 그 자를 이용한 거야. 내가 찾고 있는 건 정 회장을 위해서가 아니야. 날 지키기 위해서야. 세월이 가면 너도 이해하게 될 거다. 아버지!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. KBS